랜드라미가? 랜드라미 종류도 많아. 종류도 여러 종류인데 길들한 거 있고 그냥 뭉뚱한 거 있고. 아니요. 어머니랑 사진 좀 찍어요 여기서. 색깔이. 허수합니다. 이리 나와. 그건 뭐요? 풀 건조보다 더 풀린 거네. 남자랑. 네. 아니, 둘이서. 아, 그냥 한번 찍게요. 이쁘니까. 여기 이쁘다, 저쪽에. 저쪽. 예? 네? 키가. 또 갈 때는. 네, 키가. 저기 안 있습니다. 차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? 분갈이 하는 거기는 맨드라미 하자. 빨간색 자주색 맨드라미. 그전엔 이 언덕 이렇게 높았었는데 엄청 얕아졌네. 그래가지고 운동이 하면 꼭 이런데 난 나무 밑에서 그게 다 없어졌네요. 있는 게 저기 다 학계졌네, 나래가. 그러니까. 김민 씨 요즘은 다 이래요. 그래? 모든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, 여기다가 저기.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다 이런 식으로 공사해요. 근데 여기다가 졌네. 이 저기 운동 저 교실 들어가려면 운동장이 넓어갖고. 근데 운동장 되게 넓은 것 같아 이 정도면. 어, 여기가 다 운동장이었어. 어, 지금도 저 가상에도 일로 전부 다 저 큰 나무 있는 데가. 여기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아 애들. 한번 볼까? 자양초등학교 회전 자양초등학교. 그리고 저쪽으로 동광초등학교. 동광초등학교. 운동장이 엄청이 넓었어. 49년에 생겼네, 여기가. 49년. 49년? 네. 내가 50년에 태어났는데, 9살에, 이거 학교 들어간 게 1회 졸업생인가? 그때 왜? 10회. 예? 10회. 10회 졸업생이요? 10회 졸업생이 아니지. 그때 언니. 그 당시 49년에 생겼고 언니가 50년생이니까 9살에 들어갔으면 59년 아니야. 그럼 13살 갔으면은 그 10에다가 저 13회 졸업. 그때 13회 졸업이 그게 아른아른하긴 한데. 그때 경력이 얼마 없었지. 아이고 세상에 어쩜 좋아요 어머니. 네. 학교가 몇 명 안 돼 애들이. 1학년은 1학급 하나, 2학년 2학급, 3학년 2학급, 4학년 1학급 한 반밖에 없다고. 근데 한 반도 16명이야 지금 1학년은. 폐허가 돼갖고. 이쪽이 진짜? 가양동인데 율로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올라왔었어. 그 산도 다 뭉개도 없어. 진짜 여기 애들이 없나 보다. 민씨 학교밖에 없는 거 보니까. 시골하고 똑같네. 도시인데. 시골이요 시골. 시골이요 시골. 어쨌든 좋네, 인구가 진짜 꼭 빠드나가. 근원초도 5반까지밖에 없네. 근데 여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민구씨 가수원동 이런 데도 그렇고 다 이렇다니까? 거기 또 완전 변두리라는. 어, 변두리 쪽은 진짜 이렇게 가보면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면 돌아다녀 좋아요. 중심가들은 전부 그냥 막 중심가들은 건물 때문에 난리치는 거고 항상.
건물 좁으니까 저... 어떻게든 건물 져가지고 그냥 뭐 체육관이다 뭐 저기 급식이다 뭐 그냥 그전 뭐 선생들도 다 죽었겠지 뭐 죽었지 있어 나이가 누나 동생 같은데 인구가 착해 코로나 지나고서도 다 확 줄었어 인구가 한번 여기 올라가서 그냥 절로 가서 저기까지 가야 돼 교실 보고 거기가 산이 있었는데 다 파묻혀 짝짝짝인가? 아직 어지간해 진짜 일로 나가는 길은 없잖아 천천히 가보지 그걸 없나? 그 전에 친구도 그래도 여기 사는 엘더는 그래도 뭐가 했었나? 저쪽에도 빌리 건물 올라가네 공광동이야 저쪽 네? 공광동이니까 공광 저쪽에 초등학교? 큰 연못 있어가지고 거기 학교가 대동 뭔데? 복지관인가 또? 대동복지관? 꼭대기 있는 거 대동복지관 어 내가 저기 가서 여기 취직했잖아 그 복지관장이 네. 주민등록 좀 주게 나는 그냥 가정에서 뭐 갔다 하는 거 일하려고 저기를 찾아갔어 저 대동복지관을 절차를 보고 여기 나가는 길이 있네 그러더니 이제 학교 올 때도 열려서 이렇게 어머니 저 사진 하나 찍게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찍어요 학생이 없어 가지가 커가지고 잘라준 것 같아 향나무가 이렇게 큰 게 향나무가 이렇게 큰 게 드물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